머쭈미가 하는 방송 구독해주세요. EXBC. 안녕하세요. EXBC 허수입니다. 자, 오늘은 간단한 실험 하나 해볼 건데요. 에스코가 추천한 실험입니다. 레몬즙을 풍선에 한번 떨어뜨려 볼 건데요. 과연 어떻게 될 건지 저도 한번 궁금해서. 자,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풍선 일단 들어야지. 해봐. 시작. 어떻게 했죠? 깜짝이야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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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짜 놀랐네. 와, 이게 날아가는구나. 그지? 깜짝이야. 레몬 껍질! 레몬 껍질 집을 짰는데 터졌어. 그래서 소개집도 그려달라? 소개집도? 소개? 속집도 한번 해봐. 아, 무서워. 그러니까 이렇게 크게 했어. 무서워. 손을 빼, 그럼 손을 빼. 너무 크게 불었어. 아, 이건 아니야. 이거 안 돼. 그지? 이거 안 됐지? 안 했거든. 안 했거 안 됐지? 레몬 속집은 안 되네? 그지? 안 돼! 이거 안 되네? 안 돼! 와, 신기하다. 아, 레몬 껍질을 한번 껍질. 껍질로는 되는구나. 껍질에 뭐가 있나? 레몬 껍질에? 몰라. 그게 산 이런 걸걸? 속집. 자, 오렌지. 오렌지 속집을 가지고 한번. 아, 진짜 좋았어. 으아! 안 된다! 안 돼. 그거 안 돼. 안 돼! 안 돼, 안 돼, 안 돼. 안 돼. 오렌지도 안 돼. 그럼 오렌지 껍질을 한번. 껍질로. 뭐지? 껍질로. 껍질 한번 짜볼게요. 아씨. 어떻게 하지? 아, 잠깐만. 안절부절. 만진 손으로 했는데도. 아, 그래? 아, 만진 손으로 다 하니까. 대박이다. 무서워. 결론. 자, 그럼 결론. 자, 결론. 오렌지 껍질 됩니다. 레몬 껍질도 됩니다. 그러나 레몬 속과 오렌지 속 집으로는 안 되더라고요. 와, 신기하네.